전장의 파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SLBM을 드디어 한국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밑에 숨으면 추적이 어려운 게 바로 잠수함인데요. 여기서 발사하는 SLBM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이 어렵기에 많은 국가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도 SLBM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이라는 새 SLBM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열병식에는 북극성 5형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요. 지난 2019년에는 SLBM 수직 발사관 3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진이 공개되었죠. 4,000에서 5,000톤급 신형 잠수함의 건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을 조금 앞섰는데요. 실제 잠수함에서 한국의 SLBM을 쌓아올리는 역전극을 펼쳤기 때문이죠.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장면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SLBM 실전 배치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선 셈인 거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도산 안창호함 SLBM은 사거리 500km인 기존 현무 2B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4가 너무 크고 무거워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한국이 SLBM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SLBM이 현대 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SLBM은 저비용 고효율에 은밀성까지 겸비하여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육상기지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등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지만 SLBM은 다르기 때문이죠. 핵무기가 본토로 공격당해 초토화되더라도 잠수함이 수중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다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1982년 4월 포클랜드에서 영국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다수의 대잠전 수상함과 헬기를 동원해 200발 이상의 대잠무기를 썼어도 아르헨티나의 디젤 잠수함 한 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SLBM 발사 지점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SLBM이 발사되면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각 발사의 가능성이 높은 SLBM은 수직 낙하로 인해 가속도 변화량이 큰 데다 레이더 반사단 면적이 매우 작아 종말 단계 하층 방어만으론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요격으로는 SLBM으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죠. 그렇기에 SLBM이 핵전력의 3위 일체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에 대해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한 말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놀라운 성과라고 전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모든 국가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축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 강력하고 역량 있는 미국의 동맹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다른 미국 전문가는 한국이 개발한 SLBM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억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또한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은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북한보다 한국이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SLBM은 아직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여전히 시험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인 윌리엄슨은 한국의 SLBM이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향후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SLBM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군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 8개 나라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실제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SLBM에 대해 많은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알려진 북한의 잠수함은 단 한 척뿐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잠수함이 북한보다 더 인상적이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전했는데요. 아울러 고체 추진체 미사일에 있어선 양측의 전력이 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미사일이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새 전기가 마련된 것은 지난 5월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부터인데요. 현재 한국군은 현무2라는 이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고 지난해 이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갖는 현무4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500kg 정도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미사일 현무3도 보유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탄두 중량이 최대 3톤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선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전술핵
전략 무기급의 위력을 발휘해 적의 지하 지휘소 등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군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할 때 중국의 정보함이 몰래 감시했던 것이 드러났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시험 발사를 앞둔 며칠 전부터 정보함을 배치했다며 SLBM 동향을 감시하며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SLBM의 시험 발사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콜드론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잠수함 발사관에 탑재한 미사일을 공기 압력으로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이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정보함이 출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월에도 중국의 동대어급 정보함은 소옥산도 근처에서 동경 124도를 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함은 다양한 안테나를 달아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함인데요. 탄도미사일을 추적 및 감시하는 기능도 있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해군의 연합훈련 등을 쫓아다니며 염탐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SLBM 개발에 성공하자 예상한 대로 일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누리꾼들의 댓글이 참 볼만한데요.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강력하고 위협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되면 일본 때리기, 일본 이즘에 일본 공격을 가속화할 것이 뻔하다. 일본도 즉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보유국이 되려면 다음 총리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들은 이러한 SLBM 경항 공모함 등 점점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반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국민성이라 힘을 가진다면 과시하며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대항하기보다는 압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 적국은 일본이었구나. 만일 독도를 탈환하면 도쿄나 오사카에 SLBM을 쏠 생각일까? 일본은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해야 합니다. 하는 짓은 북한이랑 다를 바 없음 등등과 같은 반응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반응과 반대로 일본의 전 육상자위대 간부인 다카이 미스오는 일본은 한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 일본은 대마도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군사 전문지에 밝히면서 일본 해병대의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에 수륙기동단이 창설되긴 했으나 최근 아프간에서 수행한 작전을 보면 별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 아프간 대피 작전에서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보 전용기 1대를 투입했지만 아프간 현지인은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는데요.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현지 협력자 500여 명 중 일본인 한 명만 구조하여 사실상 대피 작전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위대 수송기가 두 차례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으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이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간 협력자 대부분을 수송기에 태우고 떠난 후였죠. 특히나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카불이 점령당한 지 이틀 만에 누구보다 빠르게 피신하여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아프간을 탈출한 대부분은 해외에서 환영을 받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강조했죠. 한국 땅엔 이제 탄도미사일이 바다엔 SLBM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한국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켜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이란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제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 단계에 접어든 국가를 뜻하는데요.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피와 땀의 보상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이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도 이제는 한국을 쟁쟁한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례 없는 놀라운 발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이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외신들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미 SLBM을 보유한 중국은 한국의 독자 개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여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전략 무기를 획득한 경우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SLBM을 장착한 핵 잠수함 개발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SLBM 개발을 조롱해왔던 일본 역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일본도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갔지만 실패를 거듭했던 만큼 한국의 발사 성공에 큰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몇 년 새 내놓은 신무기에 대한 경계의 눈길을 보내던 일본은 극한 미사일 정도는 자위대 방공망이 잡는다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자위대 출신 군사 전문가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을 일본의 방공망이 잡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엉터리라며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우리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의 우수한 방공으로 한국 미사일이 요격당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인의 절대적 망상에 불과하다. 한국은 6천 개가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미사일 동시 발사 능력 또한 100발 이상이기 때문이다. 100발의 미사일이 도쿄와 도카이 이상의 거리에 날아온다고 상상해보라고
13명의 일본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일 군사 전문 고위급 미군 장교 역시 전쟁은 일본의 도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 도발 후 1시간 정도면 한국 미사일에 의해 동해를 침범한 일본 해군 전력 70%가 소실된다. 이후 상륙 작전으로 일본 본토에 한국 육군 및 해병대의 30%만 상륙해도 일본은 초토화되는데 70% 이상 상륙 성공이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죠. 혹시라도 향후 5년 안에 독도 문제로 한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 한국은 일본을 100%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20년 전 그때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군이 일본 섬에 상륙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지도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날 시험에서는 콜드론치 이후 부스터와 메인 추진기관까지 점화가 이뤄져 미사일의 남쪽으로 4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은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전했죠. 한국이 SLBM 발사 성공을 하자 자이언트 재팬은 이번 성공한 한국의 SLBM은 중국을 겨냥한 현무 4대4 탄두 1톤에 사거리 500km라고 비아냥됐고 이에 중국 신화 웨이보가 현무 4 시리즈에는 탄두 1톤짜리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SLBM은 우리의 핵무기 대신 일본 섬에 한국이 주는 불폭탄이다며 일본을 조롱했는데요. 이어 중국 매체는 SLBM의 대단한 위력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낙하 단계 속도가 마하 10인데다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여러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건 그리고 극초음 미사일 개발도 성공했으며 여기에 SLBM까지 잠수함 발사 성공까지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 군사력이 일본을 뛰어넘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주시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국방부는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전쟁 및 도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즉 향후 5년간 계속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해군은 대우 조선해양에 6기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6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조기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재팬타임즈는 한국이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으로 엘리트 클럽에 합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는 한국이 해당 기술 보유와 관련해 기존 7개국과 함께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전하면서 이 매체는 나머지 7개국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강조했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영국, 북한은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자체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이 기술을 보여준 다른 7개 나라들로 이뤄진 소규모 명단에 합류했다면서 이번 시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800km 이내로 오랫동안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지난 5월 해제한 직후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자마자 한국은 SLBM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동안 SLBM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SLBM을 발사하기 2시간 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5일 오후 12시 34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5분 간격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기는 동해상으로 80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60km였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비행거리 600km보다 200km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쐈던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과 동일하며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3월 2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는데요.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이틀 연속 일본까지 사정권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일본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미사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SLBM 수중 시험 발사 성공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상당히 배아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도 즉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댓글을 시작으로 아홉 번째 보유국이 되려면 다음 총리는 국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의 표적은 확실히 일본이다. 이제 전후의 낡은 생각은 버리고 일본은 일본 국민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군비를 증강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해버린다. 핵장비도 시야에 놓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대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표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의존해도 안 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언제까지나 가상 적국이 아니라 적은 한국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적들은 이러한 SLBM, 경항공모함 등 점점 군비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본도 반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국민성이라 힘을 가진다면 가시하며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대항하기보다는
압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나 자동차도 그렇지만 한국은 점점 탄력을 얻고 있어 그저 부품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뿐이라고 늘 일본은 저평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 그것뿐일까? 위기감이 든다. 우리나라가 애매한 경항공모함에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한국은 착착 핵무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핵 보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일본은 핵 제재를 계속 부정할 셈인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은 대부분 지지하고 있지만 전략 핵 잠수함과 핵무기가 아닌 항모를 선택한 것은 유일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SLBM은 차지하더라도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그것을 넘는다는 사실은 인식해두어야 한다. 일본의 기술적 지위 저하도 생각해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SLBM 개발이 성공함으로 한국은 더욱 자주 국방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느껴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과 차세대 전투기 FK-21까지 수입할 의사를 보이는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죠. 1970년 8월 6일 출범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 국방, 우리 과학의 힘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자주 국방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고위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자랑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죠. 들여온 무기들이 T-80 유전차, BMP-3 장갑차는 제3기갑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글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M은 보병연대급 일선 무기체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국산 무기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는데요. 현재 불곰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초공동 어뢰 역시 기술 이전 협상에 관련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요.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수중 무기로는 단연 어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뢰를 독자 개발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며 이러한 선진 각국은 어뢰 성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에 앞장서 왔죠. 이에 따라 어뢰의 특성을 이용한 복합 수중 무기 체계들이 등장하게 됐으며 이러한 수중 무기 체계에 타 무기 체계의 주요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돼 왔는데요. 어뢰의 조종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인간 어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 해군이 운용한 마이알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음향 호밍 어뢰가 개발되지 않아 어뢰로 직접 표적을 명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죠.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공 작전명으로 명명된 마이알레는 사람이 직접 어뢰에 탑승하여 적함에 탄두를 장착한 뒤 잠수부가 빠져나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후 유럽에는 영국의 샤리어, 독일의 니거, 마르더, 러시아의 사이렌 등 인간 어뢰가 개발돼 운용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본 해군의 경우엔 전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이텐이라는 인간 어뢰를 제작해 실전에 투입했는데요. 가이텐은 어뢰의 명중을 높이고자 조종사가 직접 어뢰를 몰고 가서 적함에 부딪혀 어뢰와 같이 자폭하는 방식으로 수면 아래에서 이뤄지는 가미카제와 같은 형태로 적 함정에 피해를 입혔죠. 앞서 설명한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인간 어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공동 현상을 이용한 어뢰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초공동화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가장 먼저 연구했고 전후 구소련이 초공동화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공동 어뢰는 1977년 소련에서 실전 배치돼 현재까지 운용 중인 러시아의 시크발 어뢰입니다. 시크발 어뢰는 물속의 마찰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초공동 현상을 응용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이 어뢰는 물속에서 시속 800km의 속도로 날아가 상대편 함정과 잠수함이 피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바닷속 괴물로 불립니다. 이는 일반 어뢰보다 7배에서 8배나 빠른 속도이죠. 어뢰 개발은 키예프 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몇 개의 시제 모델들이 완성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가졌던 M5 모델이 1972년 개발되었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1977년까지 5년간 300여 번 이상의 시험 발사를 시행했습니다. 5년 후에 걸쳐 완성된 제품은 1977년 시크발이라는 이름을 받고 실전 배치되면서 1978년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갔죠. 단점을 꼽자면 사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이는 초공동 현상을 위한 가스를 집어넣는 공간과 뾰족한 몸체에서 오는 협소한 내부 공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중에 방향 전환이 어렵고 직진만 가능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사실상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적함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독일은 1988년 이후 바라쿠다라는 고체 로켓 모터 장착형 초고속 로켓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공동 로켓 어뢰의 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부품 단위의 개발 시험을 수행하고 있고 수심 100m에서의 추진기관 수중 성능 시험, 유도 조정 부품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독일과의 기술 협력하에 슈퍼캡이라는 초공동 로켓 어뢰의 개념을 잡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이 초공동어리를 개발하는 이유는 해군이 강한 일본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대칭 무기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대함무기 중에서도 중어뢰는 적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어뢰와 경어뢰를 독자 개발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지난 2003년 한국 해군에 실전 배치된 중어뢰 백상어는 지난 199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을 시작해 1998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재 LIG 넥스원 등이 8년에 걸쳐 3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해 개발해낸 무기이죠. 상어의 치명적인 공격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어뢰에 상어 이름도 붙여주었는데요. 백상어는 중어뢰로는 특이하게 무선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어뢰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만 백상어는 적의 기만에 취약한 무선 유도 방식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분석 기술이 적용된 유도 장치를 채용했죠. 최고 속도 35노트로 다른 중어뢰들에 비해 빠르지 않아도 잠수함이 어뢰 공격 후 즉시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었는데요. 백상어 개발을 시작하면서 어뢰 주 구조물인 몸체 개발에서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어뢰의 몸체 구조는 원통형 외압 구조물로 수중의 높은 압력에 견뎌하기 때문에 어뢰 몸체는 가벼우면서도 압력에 잘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개발 초기에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생산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제조업체의 알루미늄 용접 기술이 부족하고 소재의 불균일한 물 성취 때문에 압력 시험에서 누수는 물론 용접 접합부가 파열되기도 했죠. 다행히 이 무렵 백상어 몸체의 외형과 유사한 원통형 압출재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한 업체가 해외로부터 중고의 대형 압축 성형기를 도입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백상어 몸체 소재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도 고압에 견디는 양질의 원통형 알루미늄 압출 소재를 구할 수 있게 됐고 이후에 어뢰 개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었죠. 초공동 무기는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긴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초공동 기술은 수중전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 평가되었던 획기적인 기술임에도 제대로 운용되는 사례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획기적인 만큼 극복해야 할 한계점도 크기 때문입니다. 수중에서의 방향 조정 어려움과 탐지 장비 사용의 제한이 가장 극복해야 할 산인 것이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잠수함에 탑재해 적 수상 함정 등을 파괴할 신형 중어뢰 범상어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범상어는 2009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해 2018년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개발에 성공한 중어뢰입니다. 길이 6.5m, 직경 533mm, 사거리 50km, 중량 1619kg, 최고 속도 60노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거리 전체 구간을 유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뢰이며 수중의 적 잠수함이 항해하여 만든 난류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35노트의 속도를 내는 백상어에 비해 무려 6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적 핵 잠수함의 추적도 가능하고 파괴력도 크게 향상되었죠. 범상어는 개발 중인 KSS-3과 손원 1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백상어에 비해 속도가 약 50% 더 빠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통해 적 수상 함정의 항적을 추적할 수도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범상어는 명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도 통제 능력을 비롯해 고속 추진과 탐지 및 고정밀 합법 유도 조정 등에 집적된 고성능 수중 유도 무기라고 소개했는데요. LIG 넥스원은 지난해 3월 13일 방위산업청과 초도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양산은 10여 발 정도로 한 발당 가격은 3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군은 2031년까지 총 6,600억 원을 투입하여 범상어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군 함정과 잠수함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 잠수함과 고속정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무기 체계 수출에서 세계 9위를 차지했으며 향후 세계 5위의 방산 수출국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국산 무기 체계의 성능과 가격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그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에서도 정밀하고 고속화된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데요. 초음속 잠수함을 빨리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여 한국을 위협하는 함선들을 모두 격침시키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